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방승재 HB 투자그룹 방승재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돈이 되는 시장 새끼가 차려져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가장 먼저 급등하고 급락하는 종목들 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등락 새끼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새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루온이 오늘 13% 가까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애플페이의 수혜주일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덴티움도 오늘 좋습니다. 덴티움이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역시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좋은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일단은 오늘 엄봉으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급등락하는 종목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이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사실...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덴티움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덴티움은 많이 다뤘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예, 맞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일단은 장 초반에는 좋았다가 네. 지금 좀 음봉으로 전환됐는데 괜찮을까요? 사실 지금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에너지 아무래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일단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 자체가 지속이 좀 되면서 태양광 산업 자체가 대체 에너지원으로 아마 부상이 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하방 우려나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높은 상황 속에서도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실적 자체는 역대급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태양광 부문 그런 계열사인데요. 네. 태양광 밸류체인 중에서도 모듈 판매가 전체 매출액의 9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분기 매출 자체가 2,641억 원에 영업이익 240억 원 가까이 나오면서 예상치의 2배가 되는 그런 규모로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네. 태양광 산업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관을 또 잠그고 아무래도 그런 제재들이 가하면서 유럽들의 좀 안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네네. 천연가스가 잠기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들이 많이 살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 태양광 자체는 랠리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추세, 이제 태양광 에너지 글로벌 태양광 에너지 ETF인 인베스트 솔라가 지난해 대비 주가가 6.25% 정도나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어쨌든 연초부터 하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때문에. 그렇지만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좋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가 중요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침체 분위기, 침체 우려, 그리고 경기에 지금 내일 CPI도 발표가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위축된 심리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봐야겠지만 태양광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지금 미국 자체에서도 4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 부문에서 그러한 미국으로 중심으로 한 그런 실적 흐름이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태양광 산업 자체는 원자재 값 상승 그리고 물류 비용 상승 하면서 적자 국면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는 있었지만 나머지 그 하단 밸류체인 뭐 잉곳, 뭐 웨이퍼, 모듈, 셀 같은 부분에서는 사실 뭔가 적자를 피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라고 뭐 가결을 처리했다라는 또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좀 감축하기 위해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 48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그런 계획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법안이 통과한다라고 하면은 태양광 전지 생산 업체들 이러한 하단 밸류체인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냥 성장성만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도 같이 체크해 나가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 태양광 쪽을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뭔가 단기적인 전략, 이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인 대응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관점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대 에너지 솔루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모아가는 전략, 일단은 단기적 대응 방법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일단 매수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5일선 위에서 있고 거래량이 실린 상태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조정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언제 이런 이슈들이 또 빠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5만 원 정도에 대한 전략을 이제 안내를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4만 6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일단 급등락 종목에서 오늘 좀 은봉으로 전환하고 하락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어쨌든 태양광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것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앞으로 흐름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수급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 수급 두께를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세계 이번에는 수급 두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최근에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폭풍 함께 순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상승세 3.7% 가까이 상승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역시 동시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 넘게 상승세. 반면에 동진세미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동반 팔자세로 전환되는 모습 4%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가지 또 외국인 기관이 함께 사거나 함께 팔거나 이런 양상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인데 이 셋 중에 어떤 걸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당연 셀트리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인가요? 네. 요즘엔 기승전 셀트리온 같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에코프로가 오히려 많이 다뤘을 거라고 생각을 네. 좀 해서. 셀트리온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요. 네. 일단 너무 좋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네. 제약, 그리고 헬스케어, 네. 셀트리온까지 모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당연히 실적 부분에서 좋게 나왔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5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 5,96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999억 원을 좀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38% 그리고 21.3% 증가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발표가 좀 되면서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셀트리온의 연결 기준 상반기 매출액 자체가 사상 최초로 1조 원 초과한 1조 5,50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기세로 간다라고 하면 상반기에 1조를 넘었기 때문에 2조 클럽까지도 갈 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감 속에서 그렇죠. 강한 개인들도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외인과 기관에도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품목 자체가 유럽에서 국내보다는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의 매출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유럽 자체에서도 견조한 점유율을 좀 확보를 했고요. 이제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미국 내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시밀러 부분의 매출 자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록시마, 허주마 등 주력 제품 자체는 유럽 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출시 효과를 나타낼 베그젤마, 뭐 유플라이마, 램시마, 네. SC가 꼽히는데 베그젤마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과 미국에 동시에 또 출시를 하고요. 뭐 내년 7월에는 미국에 유플라이마를 출시를 하고 그리고 내년 또 하반기에 램시마 SC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이런 전략들도 지금 있기 때문에 아마 2023년도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의 흐름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이 더 보여지지는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눌림목이 어느 정도 발생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건 눌림목이라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일단 바로 담궈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뭐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셀트리온이 좋은 주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만 활약하는 모습 자체가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이 시밀러 기업, 시밀러 사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그쵸. 그리고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좀 주목받지 못하고 국내에서 활약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강점이 가격 경쟁력인데 네. 이를 내세우기 조금 어려운 지금 이러한 국내 환경, 약가제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환경 때문에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제도 개선 이루어질 때 더 좋은, 더 강한 미국 같은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가격 전략 어떻게 좀 지금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매수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바로 담그는 전략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어쨌든 눌림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제 지표가 내일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9.1보다 낮은 예상치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건 사실 또 모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중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할 매수 전략이 좀 적절하다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종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2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요즘 관심 많으실 텐데 오늘 종가에도 한번 좀 공략을 해보자. 그러면서 차근차근 좀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 새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가스관 그리고 폐기물 역시 홍수와 이 폭우 때문에 관련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 후공정 장비는 1%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테마는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테마 보고 계세요? 저는 테마 중에서 가스관 사업을 가스관이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마 쪽에 이제 계속 이슈가 또 되고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지금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스관 사업 테마를 선택을 했고 그중에서도 유신이라는 종목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네. 유신 같은 경우에는 철도 관련주이면서 뭐 사회 기반 시설 감리 업무를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해 복구 관련주로도 거론이 될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뭔가 좋은 흐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뭐 뉴보텍이나 화성벨브 동양철관 그리고 한국주철관급 대장급 종목들은 이미 거래량이 좀 실렸고 그쵸. 외인과 기관보다는 개인이 많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대한 뭔가 이 실력들이 굉장히 요하는 그러한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좀 않고 외인과 기관이 좀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고 외인의 적금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이 유신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복구 관련 이슈가 떴을 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종가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신 가스관 쪽에 우리가 눈을 좀 돌려야 되겠다. 이것이 수해 복구의 또 테마로 엮이면서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을 예상을 해주셨으니까요. 유신 마지막 종목까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방승재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